버니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고스트 버니를 다 키웠습니다. 내원 만들어 가겠습니다. 참 그전에 아 지난번에 어제 방송이죠? 어제 방송 뼈레스 방송하면서 빵실이 너무 텐션을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촐싹맞다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빵신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약간 뭐랄까 그 차도남 이미지에 굉장히 그런 댄디한 스타일이거든요. 자 오늘은 차분한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유령 토끼 너무 귀엽다 이거. 아 이 동그란 눈 좀 봐. 네가 네온이 됐을 때 너무 기대가 돼.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빵빠라빵빵 네온을 만들러 왔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항상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온 만들 때 그 날타 능력이 하나만 있어도 네온을 만들면 그 능력이 유지가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다들 알고 계실 줄 알고 일부러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안 했었는데 지금처럼 네 마리 중에서 한 마리만 날타 능력이 있어도 네온을 만들었을 때 그 능력이 유지가 됩니다. 자 네온 한 마리 올려놨고요. 버니야 잘 부탁한다. 참 그리고 요거 팁인데 펫을 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은 펫이 좀 거대해진 상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반대로 그냥 네, 올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작게 작은 모습의 펫이 올라가게 되죠. 확실히 차이가 나죠. 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재미로 한 번씩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유령 토끼 넣었고요. 네 번째 유령 토끼까지 배치했습니다. 자 기대되는데 과연 침착하게 자 과연 네온 버니는 어떤 모습일까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네온 고스트 버니! 야, 와 정말 이쁘다. 여기 꼬리 좀 봐요. 여기 꼬리가 마치 토끼 꼬리처럼 아주 이쁘게 동그랗게 붙어있네요. 아 얘 원래 토끼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원래 토끼죠. 그리고 코, 귀, 그 다음에 이게 배인가요? 네, 보라색 네온 빛깔로 빛나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자 트릭은 이렇게 유령답게 땅 위에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귀엽게 또 재주를 부리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외국 서버 가서 유령 토끼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거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오늘 흥분 안 하고 아주 점잖게 잘하고 있어. 자 여기는 해외 유튜버가 운영하고 있는 거래 서버예요. 여긴 신기하게 여기 네온 만드는 공간에서 거래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거래 시작하겠습니다. 구미호 그 다음 유령 토끼 기린을 지금 거래한다고요? 아 왠지 이거는 진짜 뺄 것 같다. 아 바로 거절하네요. 네 거절했고요. 자 다음은 네온 유니콘. 네온 유니콘 야 되네. 네 네온 유니콘과 아주 쉽게 거래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부엉이. 그래 부엉이 정도 그러면 그냥 일반 부엉이니까 안 하네요. 네 거절 안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온 그리핀. 아까 네온 유니콘이랑도 거래했으니까 이것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네, 바로 거래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흰 술렁 나왔어요. 네온 그리핀. 여왕벌 거북이 날타. 이야 이거 엄청난데요. 이걸 수락한단 말이야?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근데 계속 기다리는데 반응이 없어요. 눈치 보고 있어요 지금. 자 일단 다음 거래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얼드랑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일반 얼드. 그래 일반 얼드 정도면 네온 고스트 버니가 빌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기다려 볼게요. 이 친구 고민하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 고민만 하네요. 자 다음은 아콘. 와 아콘이 나왔습니다. 네 아콘? 아콘 거래될까요? 야 이거 물론 와 거래되네요. 야 이거 일반이지만 네온은 아니지만 아쿠니랑도 거래를 합니다. 까마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야 유령토끼 대단한데요. 까마귀랑도 아주 쉽게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얼드한테 도전합니다. 얼드 너무 콧대 높은 거 아니야? 네 높네요. 자 콧대가 높습니다. 자 이번엔 황지 네온 황지예요. 네온 황지 충분히 거래됩니다. 네, 고스트 버니가 초익이지만 이건 전설이에요, 전설. 이건 거의 전설이라고 봐야 돼요. 다음은 뼈렉스인데요, 여러분들. 야, 이거 캔디 숫자로만 비교했을 때 네온 유령 토끼가 16,000개예요, 16,000개. 그리고 뼈렉스 한 마리가 10,000개죠. 그러면 한 1.5마리. 네, 뼈렉스에다가 뭐 하나 조금 더 붙여주면은 굉장히 대등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뼈렉스 한 마리와는 아주 쉽게 거래가 되고요.
메가네온 앵무새! 메가네온 앵무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여, 이거 거래. 아, 당연히 안 되겠지. 네. 바로 나가버리네요. 자, 다음 거래. 어, 황금 그리핀! 야, 이거 황금 펫이랑도 거래가? 오, 이렇게 쉽게 되네요. 자, 침착하게. 자, 나는 차도나, 빵시는 차도나. 자, 저 검은색 뭐죠? 저 검은색 저거 처음 봐요, 쌤. 퓨마인가요? 야, 저런 펫도 있군요. 왠지 그냥 수락해서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자, 굉장히 침착하죠? 네. 자, 그 다음에 네온 캥거루, 네온 날타 캥거루가 왔습니다. 아주 쉽게 이것도 거래가 되네요. 야, 대단한. 오! 사탕총! 사탕총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야, 잠깐만. 이게 된다고? 어, 이게 된다고? 한번 기다려보게. 아, 안 되네. 아, 아쉽습니다. 빵빠라빵 빵빵. 자,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댄디하고 차분한 빵신의 방송 잘 보셨나요? 자, 오늘은 고스트 버니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스트 버니가 등급은 초희귀지만 거의 가치는 전설급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었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방 빵빵빵 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 오늘 좋았어. 오늘 차분하게 굉장히 이성적으로 방송 잘했어.